상황. 대주교가 몬스터 부대를 이끌고 라그나데아로 쳐들어왔어. 여왕 폐하의 승인을 받았다며 이제 라그나데아는 교단의 관할 구역이라고 선포했다고. 수상카카께서 막으려고 하셨지만 왕국군의 속수무책으로 밀리고 있어. 이 편지를 보면 빨리 라그나데아로 복귀하도록 해, 에이파.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대주교가 라그나데아를 점령하려는 것 같아요. 어서 라그나데아로 복귀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라그나데아가 완전 엉망이 됐다고. 그 정신없는 편지 보자마자 달려왔거든? 어떻게 된 건지 상황이나 보고해봐. 편지에 적은 그대로야. 대주교가 몬스터 부대를 이끌고 나타나서 라그나데아를 점령하려고 했다고. 근데 갑자기 나타난 정체불명의 기사가 몬스터들을 모조리 무찔렀어. 그리고 기세를 몰아서 대주교를 집회소 안으로 몰아넣었다고. 정체불명의 기사라. 결국 직접 나선 건가? 근데 이 잘생긴 남자분은 누구셔? 그것까지 알 건 없고 어쨌든 대주교가 집회소 안에 있단 말이지? 좋아, 다들 집회소 안으로 들어가자. 대주교! 오늘 준 빚은 다음에 갚죠. 모두 무사히 돌아왔군요. 다행입니다. 수상각하 괜찮으십니까? 그런데 저 사람은... 카르시온, 일은 어떻게 됐지? 실패야. 종말의 탑에는 아무것도 없었어. 역시 호락호락한 여자가 아니야. 이 아이가 바로 그 아이입니다. 그래. 많이 컸군. 혹시 그랑로드 레온? 그랑로드라. 오랜만에 들어보는 호칭이군. 자, 결국 키스톤을 손에 넣으려면 대주교를 쫓아야 한다는 말인데 어디로 숨어들었을지 모르겠군. 여신의 정원. 대주교는 여신의 정원으로 갔을 것이다. 그걸 여왕 폐하께서 어떻게 아시는지요? 그건... 여신의 정원이라... 그럴듯하군. 어딘지 알아? 여신의 정원으로 가려면 에어십이 필요한데. 배 교수님께 부탁하면 에어십을 빌릴 수 있을 겁니다. 나는 안면이 없는 사이니 안내를 좀 부탁하지. 네, 알겠습니다. 레온, 끝내 라스에게 아무런 말도 하지 않는 건가요? 상황이 이렇게 흘러간다면 저도 직접 움직일 수밖에 없겠군요. 라인 힐트? 폐하, 죄송합니다만 잠시 다녀올 곳이 생겼습니다. 어딜 간다는 말이냐? 그랑로드가 돌아왔으니 너는 그냥... 그 그랑로드 때문에 제가 꼭 가야만 합니다. 꼭 가야만 하겠느냐? 너는 짐의 곁에 남는 게...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라인힐트, 너도 다른 이들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냐? 교수님, 에어십 좀 빌려주세요. 도망친 대주교를 쫓아야만 해요. 다짜고짜 에어십을 빌려달라니. 대주교가 도망가? 어디로? 에어십은 왜 필요하고? 죄송해요.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에어십은 뒷마당에 있죠? 아니, 이게 무슨... 잠깐, 여기서부터는 나와 카르시온이 가지. 너희는 이곳에서 기다리도록. 그럴 수는 없어요. 저는 칼리 치경의 복수를 해야만 합니다. 위험하다.
그 복수는 내가 할 테니 걱정 마라. 그래서 말인데 너희가 가진 키스톤을 좀 빌려줬으면 하는데. 대주교를 상대하기 위해선 우리가 가진 키스톤이 필요한 모양이네. 키스톤? 키스톤이 뭔지 알아냈나? 좋아. 키스톤을 빌려주지. 대신 조건은 우리와 함께 가는 거야. 어이 애송이들, 지금 소풍 가는 거 아니거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 줄 알고 겁없이 나서? 싫으면 말고. 알겠다. 함께 가지. 대신 목숨은 보장 못한다. 괜찮나? 물론입니다. 진심이야? 고집 센 건 유전인 모양이군. 자, 가자. 아이, 누가 내 말에 대답 좀... 여기 왜 온 거야? 당장 돌아가! 여기서 나가란 말이야! 싫어! 안 나갈 건데! 감히 이곳에 발을 들여놓다니! 응? 왜 오면 안 되는데? 백망덕한 인간들 같으니라고! 너희는 대가를 치러야만 해! 어이, 굳이 자극해서 일을 크게 키울 건 또 뭐야? 와! 잡았다! 왜 따라오는 거야? 큐이, 장난은 그만해! 놀라게 해서 미안해. 우리는 아무 짓도 안 할 거야. 약속해. 흥! 그걸 어떻게 믿어? 정말이야. 우린 나쁜 짓 안 해. 요정? 우리는 누군가를 찾기 위해 이곳에 왔어. 그게 누군데? 이렇게 눈꼬리가 올라간 나쁜 여자야. 그 여자랑 한패였던 거야. 역시 인간들이란 믿을 수 없는 종족이야. 그런 거 아니라니까. 배신자! 사라져버려! 이제 알겠어. 우리를 이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세계수는 스스로를 희생했던 거구나. 세리아드, 또 뭔가를 본 거야? 응. 재미있는 능력을 가졌군. 그 기억을 잃었다는 아가씨야. 그거 알아? 아무래도 그 일족의 생존자인 것 같더라고. 뭐? 살아남은 이가 있었단 말인가? 세계수를 다시 살려야만 해. 하지만 이렇게 바짝 말라버렸는걸. 그리고 우리에게는 해야 할 일이. 대주교가 숨어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선 세계수의 나뭇가지가 필요하지. 세계수의 나뭇가지요? 그래, 문을 지키는 홀리 나이트를 처치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니까. 자, 그럼 세계수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해라, 요정. 정말 세계수를 살려주는 거야? 마음 바뀌기 전에 빨리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생명의 힘이 필요해. 물, 불, 바람, 대지의 힘이라면 세계수를 살릴 수 있을 거야. 하지만 생명의 힘을 가진 정령왕들은 깊이 잠들어버렸는데. 그럼 왕자님이 나서서 잠자는 숲속의 공주를 깨울 때로건. 네 설명도 없이 결론만 말하면 안 된다고 했지. 시들어버린 세계수를 살리려면 생명의 힘이 필요하다고 해서 바람의 힘을 좀 받을 수 있을까? 오, 너 바람의 힘이 느껴지네. 게다가 미인이고 마음에 들어. 역시 바람의 정령왕은 보는 눈이 높네.
좋아, 바람의 힘을 빌려주지. 어차피 세계수를 살리는 일인데 못 빌려줄 이유도 없고. 그럼 빨리 줘. 넌 불이구나. 하여튼 불애들은 성격이 급하다니까. 그러니까 바람의 힘이 여기 어딘가에... 응? 없네? 아무래도 꿈속에 놓고 왔나 봐. 꿈속에 놓고 와? 갑자기 깨우니까 정신이 없었다고. 뭐 다시 들어가서 가져오면 되지. 누가? 당연히 너이지. 오! 바로 그거야. 그게 바람의 힘이라고. 그럼 얼른 가서 세계수에게 바람의 힘을 전해줘. 그래, 잘 쓰고 돌려줄게. 굳이 그럴 필요 없어. 바람의 힘은 알아서 내게 돌아오니까. 아, 나를 보고 싶어서 그런 거라면 언제든 환영이고. 아쉽지만 다른 생명의 힘을 모으려면 바쁠 것 같아서 말이지. 내가 처음이었던 거야? 이런, 앞으로 고생 좀 하겠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넌 돼지로군. 그래, 돼지의 정령왕을 먼저 찾아가는 게 나을 거야. 답답한 녀석이긴 해도 다른 두 녀석보단 나으니까. 그럼 고생들해. 다른 정령왕들에게 안부 전해주고. 어쩐지 쉽지 않은 과정이 될 것 같군. 드디어 간다? 정말로 간 거 맞지? 휴, 이제야 바람이 좀 잠잠해지겠네. 대체 저 녀석들은 뭐지? 꿈속에서 느꼈던 그 마음, 마치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는 돌풍인 줄 알았지 뭐야. 저 녀석들 중 일부일 텐데 대체 무슨 일을 겪어야 마음이 그리 갈팡질팡한다. 에이, 모르겠다. 오랜만에 일어났으니 산책이나 좀 나가볼까? 누가 감히 신선한 땅을 더럽히는 것이냐. 여긴 들어오기만 해도 아주 난리네. 허락 없이 땅을 침범하여 죄송합니다. 돼지의 아이로구나. 어찌하여 나의 참을 깨운 것이냐. 저희는 시들어버린 세계수를 살리기 위해 생명의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부디 대제의 힘을 빌려주시겠습니까? 세계수를 살리려는 뜻은 알겠다. 그러나 대제의 힘을 함부로 인간의 손에 쥐어줄 수는 없다. 바람의 정령왕은 그냥 빌려주더만. 대지를 지탱하는 힘은 바람처럼 가볍지 않은 법. 결코 세계수를 살리는 일 외에 대지의 힘을 사용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부디 힘을 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지의 힘은 이 땅 곳곳에 흩어져 있다. 대지의 아이여, 흩어진 대지의 힘을 모아라. 내 마음이 진실되다면 땅은 기꺼이 그 힘을 빌려줄 것이다. 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떠난 것인가? 이제야 돼지가 다시 안정을 되찾겠구나. 누구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이지 눈뜨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산산조각난 마음이었다. 돼지의 지진이 난들 그렇게까지 조각날 순 없을 터. 억지로 잠재운 돼지가 다시 흔들리기 시작하면 그 아이들이 과연 버틸 수 있을는지. 어째서 나의 참을 깨운 것이냐. 죄송해요. 저희는 시들어버린 세계수를 살리려고. 세계수? 어? 그랬지. 세계수는 시들어버렸지. 세계수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명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니
물의 힘을 빌려주세요. 미안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구나. 네? 세계수의 일은 안타까우나 나와는 상관없는 일. 어쩌면 세계수 역시 이 험한 세상에 다시 태어나고 싶지 않을지도. 하지만 나는 다시 잠들어야겠으니 부디 깨우지 말거라. 우울증 걸린 정령왕이라니 신선하긴 하네. 어쩌죠? 별 수 없지. 다시 꿈속으로 들어가서 깨우는 수밖에. 나를 깨우지 말아달라 부탁하지 않았느냐? 물에 힘 안 주면 계속 깨울 거야. 귀찮은 자들이로군. 세계수를 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물의 힘은 내게 없다. 그럼 어디 있는데? 이 물 어딘가에 있다. 이 물 어딘가라면? 그대라면 능히 물의 힘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의 힘을 찾아 세계수를 깨우든 그대 마음대로 하라. 나는 다시 잠들 테니 이번에는 절대로 깨우지 말거라. 아! 또 잠들었다! 완전 잠꾸러기야! 허락을 받았으니 괜찮아. 이제 그만 가자, 큐이. 이제야 갔구나. 자극하지 못하는 슬픔임에도 불구하고 날 이렇게 움츠러들게 만들다니. 대체 그대들은 무슨 일로 그렇게 깊은 슬픔을 담게 되었단 말인가? 누구인지 모를 자들이여. 잊혀진 슬픔을 되찾을 그때 마음을 굳게 먹어야 할 것이다. 정령왕의 점을 파괴하는 자, 그 대가를 치르리라. 우와! 멋있다! 내가 좀 멋있긴 하지. 근데 왜 깨웠어? 잘 자고 있었는데. 시들어버린 세계수를 살리기 위해선 생명의 힘이 필요해요. 저희에게 불의 힘을 빌려주세요. 생명의 힘이시면 세계수를 살릴 수 있듯? 나도 그건 몰랐는데. 어쨌든 불의 힘을 원하는 자, 나의 시험을 받으라. 그냥 줘! 아니, 그건 좀 곤란한데. 치사해! 불의 정령왕 쫌생이! 쫌생이? 됐어, 너희가? 시험이고 뭐가 필요 없어. 삐졌어? 큐이, 제발 좀 가만히 있어. 위대하신 불의 정령왕이시여, 부디 비천한 저희들에게 시험을 받을 수 있는 영광을 주소서. 좋다. 그렇게까지 애원하니 시험을 치를 기회를 주겠노라. 예예, 여부가 있겠습니까? 용케 나의 시험을 통과했구나. 좋다. 너희에게 불의 힘을 내겠노라. 하하! 그럼 이거 내가 가져도 돼? 아니, 세계수 살리고 나면 반납해야지. 에이, 뭐야. 근데 당신 예전에 나 만난 적 있지? 나 말인가? 그래, 인간이 이곳에 오는 건 드문 일이라서 분명 기억이 난다. 그땐 좀 더 젊었던 것 같지만 그때 당신이 다녀간 후로 아주 난리가 났다. 이아테스가 베르디를 찾아왔어. 오래전 일이라 잘 기억이 나지 않는군. 그럼 이만 가지. 네? 아, 네. 그대들의 앞날에 찬란한 불길이 함께하기를. 저, 그랑로드. 레온이라고 불러라. 레온경. 왜 그동안 모습을 감추신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어리석은 실수를 바로잡기 위해서. 실수라면? 어긋난 모든 것들을 바로잡고 나면 그때는 모든 진실을 알려주겠다. 갔나? 갔어? 녀석들, 소란스럽게 하기는 정령왕을 뭘로 보는 거야?
네? 뭐? 아까 느껴지던 감정은 어디 갔어? 설마? 그 대지를 뚫고 폭발할 것 같은 감정이 내 것이 아니었다고? 이야, 녀석들. 생각보다 더 뜨거운 놈들이었네. 그런데 그 뜨거움은 인간이 가지기에는 위험한 것이었는데 알 수 없는 녀석들이군. 뭐 자기들끼리 폭발해서 부딪치라지. 응? 그냥 평범한 나뭇가지처럼 생겼는데? 보기엔 평범해도 생명의 기운을 가득 담고 있다. 이제 세상의 끝으로 향할 수 있겠군. 세상의 끝? 이 에스프로젠이 끝나는 곳이다. 여신이 머물렀던 공간이기도 하지. 그럼 그곳에 여신이 있는 거야? 여신의 행방은 아무도 모른다. 그날 이후 완전히 종적을 감췄지. 그날이라면... 궁금한 게 한창 많을 나이라는 건 알겠는데 여기서 낭비할 시간 없어. 아, 죄송해요. 스리아드, 괜찮아?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기억이 돌아왔다고? 정말이야?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이제 내가 누군지 알겠어. 나는 디텍터야. 디텍터? 신의 힘을 이어받은 특별한 일족이야. 키스톤을 느낄 수 있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 어쩐지 범상치 않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롬은 어떻게 그런 걸 알고 있어? 그거야, 내가 세리아드의 분신이니까. 정확히 말하자면 세리아드의 디텍팅 능력이 발현된 거지만 하여튼 나는 세리아드와 한 몸이나 다름없어. 그래서 나도 모든 기억을 되찾았지. 이게 다 무슨 소린지. 자세한 이야기는 천천히 들려드릴게요. 어쨌든 세리아드가 기억을 되찾았다는 건 좋은 일이잖아. 축하해 세리아드. 아, 롬도. 고마워, 라스. 자, 그럼 이야기는 가면서 듣는 걸로 하고 계속 대주교를 쫓아볼까? 그건 저와 롬에게 맡기세요. 이제 전보다 더 확실히 키스톤을 느낄 수 있어요. 저와 롬이 클로에가 있는 곳으로 안내하겠어요. 괜찮겠어, 세리아드? 이제 막 기억이 돌아왔는데 무리하지 않아도... 아니, 아니야, 라스. 그동안 도움만 받아왔잖아. 이제는 나와 롬이 도울 때야. 그리고 그것 외에도 나에겐 대주교 클로에, 그 사람을 만나야만 하는 이유가 있어. 이유? 아, 자, 언제까지 이렇게 서 있을 거야? 우린 괜찮으니까 어서 출발하자고. 그래, 언제까지 지체하고 있을 순 없어. 이 얘긴 가면서 듣자, 라스. 저 아이, 그 일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 같지? 그런 것 같군. 아직도 신경 쓰고 있는 거냐? 네 잘못은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그래, 어련히 말을 들으시겠어. 어서 우리도 따라가기나 하지. 가자, 세리아드! 큐이트 똥대 다시 출동!